안녕하십니까. 맛집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영상 없이 그냥 갑분리로 가고 있는데요. 소재가 다 떨어진 건 아니고 올드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은 찾아가는 곳이 양꼬치 무한 리필집인데요. 때마침 군대 제대한 동생과 친한 동생 둘을 데리고 남자들이 부담없이 술 한잔할 수 있는 곳을 서칭하던 중 예전에 방문해봤던 곳이 기억이 나서 찾아와봤습니다. 아우,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집은 신셰프 양꼬치 앤 허거입니다. 내부는 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들이 있는데요. 안쪽으로도 자리가 더 있어 단체 모임 하기에도 괜찮을 듯 합니다. 바로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무한리필인데 다른 메뉴를 왜 보느냐 하면요. 이것은 무한리필을 시키면은 모든 요리나 식사가 허거만 빼고 무한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의 양꼬치집은 무한리필에 요리까지는 해주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자차이와 볶음 땅콩입니다. 민간인? 네가 먹고 싶은 거 뭐 이제 요리류 있잖아. 식사류라든지 이런 거 다 무한리필로 돼. 아,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도 딱 보고서 아, 여기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딱 해가지고 온 거거든. 다시 무한리필을 이용하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양갈비인데요. 비주얼은 조금 빈약해 보입니다. 양갈비는 숯불 위에서 잘 익게 올려놔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양갈비가 나오고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결정해서 골라드시면 돼요. 익히는 동안 술이 빠질 수 없죠. 이건 요리로 시킨 꿔바로우인데요. 꿔바로우는 중식 안주로 빠지면 아쉬운 놈이죠. 기름지고 강한 식초의 향이 코를 자극합니다. 과연 맛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와, 어떠신가요? 웃음이 나오는 맛입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야? 먹어봐. 이게 꿔바로우예요? 아니면 생새우예요? 뜨거운 기름의 맛과 코끝을 강타하는 강한 식초의 향, 쫄깃한 튀김옷은 전문점에서 메뉴로 내놓을 만한 맛이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아? 맛있어요. 국내 중국 사이드인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완전 훌륭해요. 지금까지 첫 느낌은 너무너무 좋아요. 기다리던 양갈비가 다 익었네요. 양갈비와 양꼬치는 역시 쯔 안에 찍어 먹어줘야 제맛이죠. 다 뜨거워라. 다시 한번 젓가락으로 도전해봅니다. 맛은 잡내나 고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럽긴 하지만 와 맛있다 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무난한 양갈비의 느낌이었어요. 조금 아쉬운 건 양갈비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식감을 충분히 느끼기엔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양꼬치로 추가를 하고 크림새우도 시켰습니다. 아, 한 가지 주문 팁을 말씀드리면 그냥 양꼬치를 주문하면 양념 양꼬치가 나옵니다. 양념이 싫으신 분들은 꼭 생양꼬치로 주세요 라고 정확히 주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어를 완벽히 잘하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문을 하시면서 요리를 한두 가지 같이 시키시면 흐름이 끊기지 않고 리드미컬하게 여러 가지를 맛볼 수가 있어요. 이건 크림새우인데 크림이... 맛보다는 진짜 가성비. 맛이 좀 재밌는 맛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핫도밥 맛이 나요. 맞아. 핫도밥, 과자 핫도밥. 크림새우는 튀김옷이 옥수수 전분의 비율이 좀 높았나 봅니다. 메인인 양꼬치가 다 익었습니다. 예전에 양꼬치 처음 먹었을 때 젖꼬치를 들고 그대로 먹었다가 입 양쪽을 데여서 며칠 동안 조커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선 동생들의 식식평을 먼저 들어볼게요. 어떠신가요? 정말 맛있어요. 겁나게 맛있어? 정말 맛있어. 형, 양꼬치집 맞아요? 맞아? 확실해? 확실히 이 집은 다른 메뉴보다는 양꼬치가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제가 촬영한다고 동생들이 옆에서 도와주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원래는 힘이 있던 동생이었는데 이번엔 생 양꼬치를 시켜봤는데요. 나갔다 온 사이에 여기 살까봐 이모님이 다 올려주셨다고. 와, 서비스나 친절함도 괜찮았고 저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지만 앞으로 단골이 될 듯한 느낌입니다. 남동생들 만날 때는 무조건 올 것 같습니다. 매출을 부르는 맛입니다.
마지막에 옥수수면도 시켰는데요. 왜 저런 소리를 냈는지 기억이 없네요. 비주얼은 괜찮아 보입니다. 김치향이 확 올라오는 옥수수면이었는데요. 건대 양꼬치 거리라든지 어디 다른 곳에서 양꼬치를 먹었을 때 마무리는 김치가 들어가 있는 옥수수면이 제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을 동생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었는데요. 볶음김치 향이 올라온다? 면이 살짝 아쉬운 감이 있는데 입에 쩍 달라붙는 맛이었어요. 동생들 입맛에도 뭐 그렇다네요.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남기지 않는 한 계속 시키셔도 되거든요. 이용시간도 3시간이라 식사시간도 넉넉한 것 같고요. 예전에 방문했을 때 19,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1,900원으로 올랐네요. 기분 좋게 계산을. 자, 오늘은 남자들끼리 안주 고민 없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곳을 리뷰해봤는데요. 배도 부르고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모임에서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강추드립니다. 사실 제가 좀 양이 많아서 오늘 이곳을 왔네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